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조합장은 다른 재개발 구역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투기를 하면서 광범위한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동구 지산 1동 일대입니다. 3만 천여 제곱미터 규모에 터에 25층짜리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 위치한 원룸 건물에서 쪼개기 투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받는 인물은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모 씨. 지난 2019년 6월 조 씨의 가족과 친인척, 가족회사 등은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된 한 원룸 건물의 12가구를 사들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는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씨의 친인척들이 원룸을 사들이기 2주 전에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 채는 지산 1구역의 재개발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광주 동구청의 건축허가 공무원이 매입했습니다. 조 씨의 로비가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인데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현직 경찰 간부 등의 이름이 로비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도 연루된 거 정황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여서 학동만의 문제로 국가시켜서 절대로 안 된다. 경찰 수사가 다른 재개발 지구로까지 확장되어서.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 씨와 담당 공무원 등 11명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학동 4구역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를 불러왔던 한솔기업의 현장 소장과 굴착기 기사 등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번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늘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콘크리트 잔해물에 섞인 성면 슬레이트 조각을 일부 수거했다며 이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막무가내 방식으로 성면을 철거한 증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면 철거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감독 책임자와 작업 관리자 등을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붕괴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시민재해의 범위 안에 건축물 해체공사 등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붕괴 참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시내버스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밟았어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업종에서 인원 규제를 완화한 건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5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인원수를 제한한 지 5달여 만인데 소상공인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음식점. 5명 이상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없다 보니 테이블 세팅이 4인으로 맞춰져 있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도 5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8명까지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모임 규제로 인해 식당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내일부터 완화가 돼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좀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해서 좀 상권이 좀 살아났으면. 지난해 12월 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170여일 만에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완화 결정은 17개 시도 가운데서 처음입니다. 적용되는 업종도 식당, 카페뿐만 아니라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그동안 규제가 심했던 업종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시민들은 기대감 반, 걱정 반입니다.
동아리 모임이나 학과 모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고, 또 반면에 걱정되는 점은 그런 모임들로 인해서 이제 아직 백신을 전 국민이 다 맞은 상황이 아닌데 확산되면 어쩌나 하는. 광주시는 사적 모임 규모를 8인까지 확대한 배경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지난달 30일 이후 하루 평균 4.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상반기 접종 목표를 훌쩍 넘긴 백신 접종률도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특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내일 오전 5시부터 시범적으로 확대하기로. 다만 사적 모임 8인 허용은 자율책임 방역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유명 교회가 설립한 여수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사들이 수년 동안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장면도 담겼는데요. 경찰은 이들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문을 연 여수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 교회 신도였던 A양은 지난 2018년 교회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전학했습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놀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학교에서 좀 생활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됐었죠. 하지만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교장인 목사 사모와 그의 아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거나 구타를 하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가한 겁니다. 이런 가혹 행위에는 교회 청년부 회원, 집사였던 교사들도 동참했습니다. 머리를 정말 세게 때린다든지, 욕도 진짜 좀 참았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말들도 많이 했었고, 내가 너네를 사랑해서 너네를 살리려고 그런 거다. 초등학생 자녀를 이 교회에 보냈던 B 씨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무섭다고 했고, 아이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항상 다른 방에 가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B 씨는 결국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학부모들을 수소문해 이유를 물었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하나같이 폭력 얘기로만. 사실 잠을 못 잤죠, 밤새. 왜냐면 7, 8년 이렇게 알고 지내고 신뢰적으로 있었는데. 취재진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목사의 아들인 C 씨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취재진은 교회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학교와 교회를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목사 사모의 가족 명의의 법인이 소유한 학교 건물은 현재는 학교가 아닌 카페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 학생의 수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 사모와 그의 아들, 교사 등 8명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기호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한기호 의원은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라며 광주의 아픔을 말했던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5.18 허위 사실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5.18이 북한의 공작으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등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12건입니다. 동일 사이트에 올라온 14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달 1차 수사 의뢰했습니다.
5.18 특별법의 처벌 규정 신설 이후 광주시는 5.18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통 상여와 상여를 장식했던 꽃도 우리 조상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유물이지만 요즘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다양한 전통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시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고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동검부터 국보급으로 지금까지 7점밖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한 목각탱화. 특히 고민하여 썼다는 황금술자는 현대의 3D 기술과 결합돼서 고려 세공 기술의 진수를 만끽하게 합니다. 여기 이빨 자국,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다 보이고 여기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사성 무늬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 딸린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예술, 그리고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전통 상여는 물론 동물과 인간 등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100여 점의 꽃두 등도 전시돼서 전통 장례 문화의 단면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조금 더 다양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 문화재를 아름답게 느끼고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지하층에는 다양한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 공간도 마련돼서 문화도 즐기고 덤으로 재미도 맛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작가들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초상화와 단청 전각 작품들. 사라져가는 전통 예술에 대한 청년 작가들의 반성 어린 시각과 함께 문화재 보존과 복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림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저희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는 한국화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번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의 흔적들. 이번 주말 짬을 내서 그 향기에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C 뉴스 한신구입니다. 분양가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체됐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정상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5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조정안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수용하기로 해 남아있는 심의들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조정안은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1,870만 원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과 한양 측이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